자, 스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스타 말말말입니다. 오늘은 빅뱅과 김선아 씨, 이동욱 씨의 말말말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빅뱅 멤버인 태양 씨와 승리 씨부터 만나볼게요. 빅뱅 멤버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 카메라 욕심은 가장 많은 승리. 지난 14일 결혼식을 위해 출국하는 이혜영을 촬영하던 중 빅뱅의 태양 승리와 깜짝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와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잊지 않은 승리. 하지만 이내 이혜영에게 관심이 쏠리자 카메라를 향한 무한애정을 격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을 겹치에 들어왔어. 가을 겹치에 들어왔어. 왼쪽에 따뜻한 소리. 평소 빅뱅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했던 태양도 승리의 서운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등만 보였는데요. 어디 가세요? 맡겨줘요. 승리, 저희 촬영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촬영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씨. 네, 그래요. 정확하게 빅뱅을 촬영하러 갔던 건 아니니까요. 대신에 다음에 촬영하러 가면 그때는 잘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타 말말말, 여인의 향기로 돌아온 김선아 씨와 이동욱 씨입니다. 만나볼게요. 시티홀 이후 2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김선아. 군 제대 후 첫 드라마 출연인 이동욱. 두 사람이 여인의 향기로 뭉쳤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시한부 인생을 연기할 김선아는 쇄골을 드러낸 튜브톱 드레스로 늘씬한 몸매를 과시했는데요. 포즈를 취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네. 최대한 눈을 안 돌려고 했는데 눈이 돌아가니까. 김선아의 장난기는 10살 어린 여배우 서유림과의 포토타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됐는데요. 그녀의 재치는 인터뷰 때도 이어졌습니다.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예. 반 정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아, 모자라요. 더하기 뭐 곱하기 해도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100점 만점. 얼마나 살 수 있어? 아, 못 살아 정말. 군 제대하자마자 드라마로 복귀를 알린 이동욱. 오랜만에 선 공식 석상에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랜만에 복귀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는데 항상 감독님이 모니터를 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아, 잘생겼다. 할수록 잘생겨져라. 외모에 대한 칭찬 한마디면 긴장감이 풀린다는 이동욱의 말에 김선아도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너무 잘생겼고요. 맨날 안구정화를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나갈래요? 나갈래요? 오는 말이 있으면 가는 말이 있기 마련이죠. 김선아의 칭찬에 이동욱도 화답을 했는데요. 일단은 실물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 좀만 더 놀려봐. 너무 작은 얼굴과 좀만 더 놀려. 아름다운 이 모습에 잠깐만. 예.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에. 아니 그러니까 얼굴 그러니까 얼굴부터 이렇게 다 몸까지.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야, 나 쌈. 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